이거 약간 중국 당면 사이즈 괜찮으시겠어요? 삶은 건 아닌데 괜찮으시겠어요? 전 아직 월급이 안 들어가서 못 사고 있거든요. 얼마죠? 예, 예, 예. 저 가격이, 아우, 가격대가. 그렇구나.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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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이력서를 작성하고 인터뷰 테스트를 통과하셔야지 알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판매 경력, 판매기는 많이 해봤어요. 영동에서 티를 팔아봐가지고 중국어 약간 아주 약간 중국어는 약간 하지만 유는 적지 못한다. 이게 틀렸을까봐 혹시나 희망급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셀러 받고 12만원을 아니 저기 알바하러 가는데 너무 호화스러운 거 아닙니까? 되게 좋다. 이 조명도 좋죠? 잘 나오죠? 오늘 잠실 롯데월드몰로 가서 알바를 하시게 될 거예요. 혹시 롯데월드 퍼레이드 알바를 고양이로 분장해가지고 이쪽이요? 여긴가요? 이곳입니다. 좋아하거든요 이런 매장. 여기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뭐 선크림 같은 거 좀 도움도 받고. 오늘 도와주실 점장님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늦은 게 아니고요. 차가 막혀가지고요. 부장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35살 혁수예요. 저희가 스킨케어 그리고 메이크업 그리고 향수 그리고 헤어 카테고리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네. 좀 자신 있는 카테고리 그런 게 있을까요? 전 약간 기초도 굉장히 향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헤어는 또 특히나 많이 빠지잖아요. 예예. 혹시 형님 저한테 질문 있으세요? 너무 여기서 일하게 돼서 기분이 좋은데 여기서 밥은 언제예요? 선배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한국에 어떤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그 브랜드 설명 같은 걸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럼 외울 게 좀 있네요. 좀 숙지해야 될 게 좀 있네요. 욕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여성분들 이제 화장품이 많은 이게 다 다른 제품인 거죠? 네, 컬러가 다른 제품인데 파운데이션 컬러 같은 경우에도 파운데이션? 네. 그리고 컨실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량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네? 실수하면 뭔가 싸대기가 날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죄송합니다. 고객님 계신. 네. 저쪽이 이제 그 맥 딸분이 만드는 브랜드예요. 계속. 맥도날드요? 제가 뭐 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안 드셔도 되고 어, 이거 약간 중국 당면 사이즈 괜찮으시겠어요? 삶은 건 아닌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전 아직 월급이 안 들어가서 못 사고 있거든요. 얼마죠? 예. 저 가격이, 가격대가. 그렇구나. 예. 안녕하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방시험. 지방으로 가는 KTX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원래 좋아하는 색상이 있으세요? 자연스러운 색깔 좋아요. 핑크톤으로? 핑크가 요런 친구들. 요런 친구들. 싫어요. 쓰레기통 좀. 털이 살짝 들어가 있는. 반짝반짝. 예. 반짝이 좋아하시는구나. 반짝이 싫어해요. 반짝이 별로예요? 쓰레기통을 좀. 안녕하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토너 혹시 쓸 편이세요? 토너요? 각도도 많이 하고 밑으로도 뿌리는 편이에요. 분사력은 한 요 정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렇게. 제가 뭐 구매를 원하시는 물건은 따로 없으시니? 아직은 없는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생기시면 얼마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달려가요. 저희 일단 청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코로나가 진짜 무섭잖아요. 네. 제품 패키지도 알콜로 한번 소독은 이렇게 손이 닿는 거는 알콜로 따로 한다는 거. 네. 그냥 가볍게만 해주셔도 돼요. 손이 닿는 부분에 이렇게만 해도 진짜 확실히 뭔가 방역이 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도와드릴까요? 친한 누나 생일 선물 사러. 생선? 메이크업 체험 같은 것도 해보시고. 약속 시간이 늦으셨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같이 청소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원래 평소에 좀 메이크업을 하세요? 그냥 선크림 바르고 눈썹 정리. 뭔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시고 싶은 날이나. 저 사실 내일 면접이라서. 면접 볼 때는 이 이미지. 네. 깔끔하고 멀끔하고 제가 실례지만
이름도 여쭙지 않고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네요. 성함을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니면 뭐 닉네임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아이디 같은 거라도 사실 네. 유튜브 채널 하고 있어요. 김댄드. 그럼 제가 뭐 반 했으니까 10년 반 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되는 건데 그냥 가볍게 얼굴 전체 가볍게 나머지 반은 또 제가 신입이지만 저 이런 거 소질이 있거든요. 집에 문지방도 제가 다 칠하거든요. 아 조금씩 발라줍니다. 참 쉽죠? 터치를 해줍니다. 저 터치 괜찮나요? 좀 약한데 어 좀 약해요? 마스크 끼워보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 같은데 어 그죠 그죠 뭐 시험이나 이런 면접 같은 거 다 마스크를 끼고 보니까 뭐 진짜 많이 달라지셨는데요? 아까 등장하실 때 화면 보시죠? 어, 네. 아 제가 지금 비염 치료 중이어가지고요. 저 멤버십 가입 되어 있으세요? 아니요. 가입 도와드릴게요. 아, 그 핸드폰 카메라 한번 아 카메라로 카드는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돌려드릴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거 뭔가요? 이게 뭐? 어, 이거 저희가 수습 직원 근무평가 그거거든요. 아, 네. 수습이 되던가요? 그건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메이크업 해주시고 이런 거 너무 잘 이해해주셔서 하셔서 네네. 이거는 팔게요. 아, 네네네. 그리고 판매 이율 이것도 만족이에요.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내일도 나오셔도 되실 것 같아요. 체험 합격되셔가지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무거워. 아유 무거워. 들지도 못하겠어. 아, 삐딱하게 찍는 이 느낌. 이 가방은 네. 판매하는 게 아니죠? 오, 너무 귀여운데요? 네. 이런 거 아닌가요? 이 느낌이?